네, 알았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가을이 다 왔나봐요. 이렇게 출근 시간이 이렇게 깜깜하네요. 부모님 집으로 이사오고 나서 지금 출근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일찍 다녀야 돼요. 한 1시간 정도? 출근길은 이제 시골길 반, 고속도로 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치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에요. 아, 이제 엄청 신나야 되는데 은근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 지금 사실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싸게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죠. 않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지각했어요.
I'm not worried about iron. I'm sterilized. I guess I can't do 마치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이빨에 뭐가 낀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제목에서 알다시피 오늘이 제 마지막 날입니다. 사표 썼어요. 사표는 벌써 4월 달에 썼고요. 원래 저희는 사표 쓰기 전에 3개월 노티스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사표를 써야 됐는데, 그럼 이제 6월 한 달, 7월 한 달, 8월 한 달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벌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4월에 뭐 5개월 전에 벌써 사표를 썼고요. 내일부터는 백수입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7년 꽉 채워서 일했고요. 제가 레지던트 끝나고 처음 찾은 직장이고 지금까지 쭉 여기서 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제가 짬밥이 안 돼가지고 밤에만 일했고요. 지금 낙터니스트라고 하는데 2년 내내 밤에만, 그러니까 당직만 내내 했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암병동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대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거쳐왔고, 전문 간호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거쳐왔고, 그리고 갓 졸업한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거쳐왔고, 이 시작하고 처음 5년 동안은 제가 병원에서 계속 막내였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물갈이가 많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후배 의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병원은 처음에 제가 다른 병원의 인터뷰를 보러 이 지역에 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인터뷰를 받고, 그때 당시에 이 병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애원을 해가지고 이 병원에 일하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큰 대형 병원에서 일하면은 병원이 고용 주고 저는 고용이니까 제가 의리죠. 근데 계약하기 전까지는 인터뷰 보고 막 이 그 계약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의사가 갑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레지던트 끝나고 인터뷰 다니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병원에다가 받아주기만 하면은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에 잡을 얻게 됐는데,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병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대우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죠. 뭐 근데 제가 뭐 말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 병원에 왔고, 7년이 지난 지금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한 3년째 되던 해 이 부근에 연봉이 좀 더 센 병원으로 옮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병원이 그 연봉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의사들 대우가 좋아요. 이제 별로 터치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진 빨리 돌고 오피스 와가지고 뭐 낮잠 자고 뭐 유튜브 편집하고 뭐 이렇게 딴짓 하고 있는 거 전혀 터치 안 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제가 감당해야 되는 환자 수도 타 병원에 비해서 꽤 뭐 리즈너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그것도 그거고, 제가 어느 정도 짬밥이 쌓이면서 이 병원에서 나름 쌓은 위치도 있어서 이 병원에 계속 남았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시골의 병원에 갈수록 더 연봉이 뭐 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시골 병원이라고 연봉이 더 센 건 아니에요. 특히 저처럼 이제 고용된 의사들, 페이닥이라고도 하죠. 미국 전역에서 어느 정도 연봉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갈수록 이제 연봉이 더 세집니다. 이제 물론 도시로 갈수록 집값이 더 세지니까 뭐 결국에는 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작년 초에 시애틀로 이주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 병원에서 연봉이 월등하게 셌습니다. 물론 집값도 월등하게 높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처음에 사표 쓰고 솔직히 엄청 쫄았었어요. 제 월급이 2주에 한 번씩 통장에 이렇게 꽂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빵이 되니까 많이 긴장이 되죠. 사표 쓰고 처음에는 이제 좀 달달 떨다가 어느 정도 많이 무뎌져가지고 많이 덤덤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현실 자각하고 있습니다. 현타가 왔어요. 제가 왜 사표를 썼느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제 채널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북미 대륙 이제 끝에서 끝까지 로드트립을 해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지구상 최남단 아르헨티나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극까지 발을 디뎌보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사라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많이 후달리지만 그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뭐 다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작년에 시애틀로 이주하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빼가지고 중남미 로드트립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미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한 1년 잡고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난리긴 한데 뭐 저는 백신도 맞았고 제가 막 사람들이 붐비는 막 대도시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막혀있던 국경들이 많이 열렸어요. 지금 콜롬비아까지 국경은 다 열려 있고요. 제가 콜롬비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남미 나라들 국경들도 다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제 두부를 만져온 이유고요. 지난 6월에 캘리포니아 가지고 두부를 두고 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브롱코도 어쩔 수 없이 취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원래는 브롱코가 한 6월까지 나오면 6, 7, 8월 타보고 팔고 떠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강간무소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브롱코를 타보려고 이 큰 계획을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에 집도 팔았고 지난 1년 반 동안 렌트도 못하고 계속 방 한 칸씩 빌려가지고 이사 다니면서 산 이유도 다 그거고요. 영상도 잠깐 뜸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제 얼마 남지 않은 신분도 다 부모님 집으로 옮기고 저도 제 임시로 저 부모님으로 이사를 들어갔고 부모님이랑 시간도 최대한 많이 보내고 이제 있는 짐들 중에서 팔 수 있는 거는 팔고 버릴 거는 버리고 통장이랑 뭐 제 남은 뭐 재산들 제가 좀 벌려놓은 일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백신도 아직 부스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가가지고 한 방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화이자 두 방에 모더나 한 방 맞은 상태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인데 시원섭섭하네요. 그래 마냥 신날 줄만 알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한 주 일하면서 또 바쁘게 지냈어요. 인수인계도 하고 제 오피스도 이제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백수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고 뭐 여행은 여행인가요? 바로 중남미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고 먼저 한국으로 제가 서울집 못 본 지도 꽤 됐거든요. 서울집 보러 한국 가서 한 달 그냥 생각 없이 놀 생각입니다. 한 달 이제 놀면서 제가 한국에 조금 벌려놓은 것도 정리하고 10월에 돌아와서 이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저희 누나 가족이랑도 시간을 좀 보내고 이것저것 볼 일 좀 본 다음에 중남미로 출발하는 거는 10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의 두 달이 남았네요. 아마도 이 두 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뭐 지난 7년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뭐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 콘텐츠를 좀 더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는 제가 약간 간직하고 싶은 추억 10년, 20년 후에도 돌려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영상을 저는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 일상은 그렇게 크게 제가 영상화하지도 못했고 뭐가 흥미로운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날이라고 카메라를 가져오긴 했는데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만 접고요. 다음부터는 백수 시골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날 일과를 마쳤습니다. 컴퓨터도 로그아웃 했고 책상도 다 정리했고 제 오피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신날 줄 알았는데 시원섭섭하네요.